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의 인기는 이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 비리비리하고 뭐 비겁하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일당 백의 역할을 해주니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격수의 역할, 그 다음에 똑똑한 그 이미지 이걸로도 인기 있지만 야, 이 매너로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쿵했다고 그러죠. 왜 심장이 쿵 내려앉다 그래서 특히 그 여성들에 대한 인기가 이번 사건으로 높아졌는데 오늘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시각장애인이죠. 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연일 지금 요즘에 뭐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몇 번 마시겠느냐, 뭐 이렇게 가족을 준다면 가족도 마시게 하겠느냐, 뭐 별 개 같은 질문들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요. 야, 그래가지고 국회 저것들 아주 저질이다 이렇게 짜증 났는데 김혜지 의원의 오늘 대정부 질의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김 의원 발언이 일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회와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 이 강물이 되어달라 그랬잖아요. 맨날 오염수 공격하고 마셔라, 뭐 마시겠느냐 이게 공격하니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강물이 되어달라 이러니까 뭐 기립박수 터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심쿵한 거는 뭐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혜지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시각장애인이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먼저 배려해서 저 여기 나와 있다는 거를 매너를 지킨 거죠. 그랬더니 이 장면이 화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이러니까 네, 이제 그 장관님 이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뭐 국무총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주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게 대정부 질문이지. 그냥 어떻게든지 헐뜯으려고. 아니 비판은 있을 수 있죠. 아, 그건 비판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예, 한동훈 장관,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니요. 이거 철회하십시오. 아니면 나는 이런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이런 정책 폈어? 그리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래. 강물 마시, 아니, 저, 오염수 마실래요? 가족이 마실 겁니까? 이따오 질문하고 그냥 뭐 되지도 않는 가짜뉴스 질문하고 헐뜯기하고 이랬는데 모처럼의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네. 김혜지 의원. 아유, 멋지네요. 그리고 저 시각장애인의 그 안내견이라고 그러죠. 아, 강아지도 참 멋있네요. 늠름하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런가 하면 또 오늘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난번에 다섯 명인가 중국 갔잖아요. 그 싱하이밍 논란이 터지자마자 중국을 갔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7명이 예, 오늘 간다고 합니다. 7명이. 그러면 지난번에 5명, 이번에 7명. 아주 다 가라. 중국 공산당에 거기 가서 이중대 노릇해라. 미친놈들이죠. 이 와중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2명 같이 합류하기로 예정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건 터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졌어요. 아, 우리는 못 간다. 그런데 예, 민주당 이것들은 7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름들 대죠. 예. 그 유명한 도종환. 진짜 이 사람이 이거 시인 맞아? 난 접시꽃 당신이야. 접시꽃에 빠져 코 빠질 사람이야. 뭐야 이거.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오늘 이제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뭐 출발했겠죠. 이 방송 나가면 뭐 그러면서 방문 목적이 문화 교류 차원이래요. 아, 나 미치겠다. 야,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문화 교류 이 와중에 싱하이밍 난리가 났는데 문화 교류. 야, 중국은 문화 교류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침탈해. 한복도 지내거래. 에? 김치도 지내거래. 아리랑도 지낼 거라고 우기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뭔 문화 교류? 에이고,
참.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지. 지금 자 이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에서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앞섰습니다. 앞섰지만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는 격차가 절반 이하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믿을 수 없습니다만 추세는 뭐 그래도 그런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 동아일보가 리서치 의뢰해서 9일에서 12일간 여론조사했대는데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들 뭐 이거 뭐 모집단도 보세요. 800명, 802명, 803명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조사했대는 건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이 30.8, 민주당은 35.1, 서울에서요. 경기는 30.6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37.4, 경기도는 좀 더 벌어진 인천이 서울하고 비슷하게 30.8에서 민주당은 35.7 이렇게 했는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1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압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당의 득표율 차이가 11.6%였는데 이번에 뭐 오차범위 4.몇% 차이로 짓게 된 거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죠. 민주당에 많이 실망했다 이러는 건데요. 부정선거는 요건 제가 감안 안 한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이제 숫자를 냈기 때문에 그걸로만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겁니다. 이 현역 인물을 뽑을 것이냐 새 인물을 뽑을 것이냐 이것도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다른 인물을 뽑을 것이라는 응답이 34.3%, 현역을 다시 뽑겠다는 게 20.1%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인물 뽑을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13.2%나 높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 수치가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13.2% 차이라는 건 큰 차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심이 현역 의원보다는 다른 인물을 뽑을 것이다. 왜? 현역 의원들한테 아주 국민들이 질렸거든. 여보세요. 오염수나 처마시라 그러고.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김남국이 그렇죠. 송트남 그 취하에 그 윤관석 송... 뭡니까? 이성 만든 거 돈 쳐먹고 20명이나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장경태다 뭐 아주 그냥 어지럽잖아요. 고민정이 고민도 안 하고 어지럽게 하지 뭐.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그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또 이어서 여론조사가 그 같은 항목이 제3당에 대한 걸 평가했어요. 제3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아니야 했더니 제3당 움직임이요. 긍정이 51.6, 부정이 27.4. 두 배가 긍정이 많다는 건 제3당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제3당이라는 건 야권에 특정하지도 않고 우파에 특정하지도 않고 그냥 제3당,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나타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압도적으로 두 배 이상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국회의원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아주 넌덜머리 나고 그것들은 뭐 범죄 집단이고 넌덜머리 정도가 아니라 범죄 집단. 그리고 국힘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 의원들도. 그러나 할 수 없이 국힘당은 응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움직이겠다는 이 신호거든요. 제3당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분이 두 배다 이런 얘기죠. 부정보다는. 그러면 제3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놓고 볼 때 국민의힘의 제3당이 나오면은 찢어져서 분열돼서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보다는 아예 국민의힘 안 돼. 아유 뭐 제3당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더 할 것도 없죠. 아니요 저 이재명 당 아주 찢어 발겨라 저거 아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민들이 지금의 정당은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들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정당은 할 수 없이 밀어주는데 왜냐하면 오랜 전통 우파
전통이 있고 좌파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하는 꼬락서니들, 이 구성원들, 대표서부터 이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힘도 그렇다는 게 여론조사로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 추세라든가 압도적인 표차 이런 거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배라는데, 그거는 아무리 여론조사 기법이 후져도 두 배가 나온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 득표하고 이번에 여론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그거고요. 그런 짓을 하는데 신선하게 김예지 의원이 아주 대정부 질문에 진술을 보여줬고요. 감동을 줬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심쿵하는 매너. 그 인터뷰할 때도 보면요, 가방 들고 가다가 출근하다가 기자들 딱 몰려면 가방을 땅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딱 올인하더라고요. 그런 매너. 그냥 옷 매무새 하나, 그냥 마스크, 그냥 마스크도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코를 여기 그냥 아주 눌러서 공기방울 하나를 안 들어가게 그냥 매너를. 이거는요, 나도 코로나 안 걸리게 다는 거지만 내가 말할 때 내 분말이 비말이 상대방에게 요만큼도 전달 안 시키겠다는 매너 아닙니까? 코가 다 드러나고 여기 눌러 끼잖아요. 반듯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요. 아마 다음 대선 강력한 우승 후보. 우파가 또 될 확률이 높고요. 부정선거만 없으면 우파 내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닌가. 조심스럽게 사려 되네요. 한동훈 화이팅. 김혜지 의원도 박수 쳐드립니다. 오늘 패션도 멋졌어요.